파타이 역시 파타이 해산물 안 먹어요. 저는 파타이 슈리프에 먹어요. 슈리프에 그리고 포장마차처럼 한국 포장마차처럼 이렇게 사람들이 즐기고 하실게요. 아 여러분 제가 태국에서 어떻게 보면 첫 먹방인 것 같네요. 오늘 되게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거 하다가 음식을 먹는 게 이제 거의 과일 주스나 이런 것만 먹다가 와서 뭐 제대로 되는 거 여기 현지 음식이라는 거죠. 한번 오늘 먹방을 한번 하게 됐는데 요거는 약간 이제 우리나라에서 해물전 같은 그런 유의 이제 음식인데 뭐 오징어도 들어가고 한 맛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앞에서 이렇게 미리 구워주고 주인이 이제 기본적인 요리를 앞에 묶어서 이렇게 구워주시고 이제 이렇게 해산물 정말 바보세요. 해산물 거의 다 들어갔죠. 정말 저 바보라고요? 바보세요. 아, 바보야 이거? 바보야 해산물만 들어있냐? 우리나라 그 전이랑 되게 흡사해요. 근데 껍질 부분은 좀 더 바삭함이 많이 느껴져요. 약간 이렇게 초간장에 절인 것 같은 이 고추, 식초 절인 것 같은 이런 게 좀 나오네. 태국 어딜 가든 이게 약간 네 가지가 기본적으로 양념통처럼 나와요. 땅콩 가루, 땅콩 분말랑 설탕이나 그 피클이랑 그다음에 고추. 아 이건 설탕이구나. 자 그리고 여기는 또 라임을 되게 많이 줘요. 라임을 파타이에다 먼저 뿌려보고. 어 괜찮죠? 2,800원인데 와 고추 이거 죽는데? 아 그러니까 맵잖아요. 약간 우리나라 청양고추 정도의 맵기 정도 나온 것 같은데? 쌀국수면을 볶아가지고 채소랑 스프도 같이 해가지고 나온 거. 네. 오징어, 쭈꾸미, 홍합, 말, 뭐 이런 정도. 오 맛있다. 괜찮잖아. 항상 여기 와서 먹어요. 가끔 너무 늦게 오시면 재료 떨어져서 진짜 못 봤어요. 네. 오기 전에 어떤 분들께서 태국 음식에 향신료가 좀 많아서 제가 먹기 좀 힘들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몇 분 계시거든요. 전혀 여기 먹다 보니까 뒤쪽으로 고소함이 느껴지는 게 땅콩을 갈아가지고 접는 것 같아요. 살짝 매콤함도 있고 담백함 뒤에 땅콩으로 고소하게 딱 마지막 털을 내주는 게 진짜 숙주가 들어가가지고 개운함도 같이 딱 이렇게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기 고추 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먹으니까 공감이 굉장히 좋아요.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맛이 또 좋다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.
50바트 2,000원. 2,000원. 하나 시켜먹을까요? 돼지 다리로 한 건데. 족발 향이 나네. 그쵸? 껍데기도 있고. 네. 저 우리나라 족발 있잖아요. 족발, 간장에 족발 이렇게 설명까지 나오는 거 굉장히 우리나라랑 비슷한 음식인데, 밥에 해가지고, 위에 뿌려져 있는 게 채소가 고수인가? 소금채 같은 느낌인가? 모르겠다. 아, 그리고 이렇게 뭐, 고추하고 이 마늘 조그만 걸 주는데요. 같이 먹는 거. 잠깐만, 일단 이거부터 다 먹고. 전 이거 너무 마음에 듭니다. 맛있어. 이거 뿌릴 거면 아, 이거 뭐지? 넣어야 될 거예요. 이게 소스 맛을 좀 보세요. 매울 수 있으니까. 약간 매운 김치국물 소스 같은 거? 와, 나 진짜. 어? 나 이거 외국 온 것 같지가 않은데, 되게? 김치 그렇게 찾다니. 나 김치 어제 진짜, 아니, 편의점 음식 먹으면 김치 그렇게 찾았는데, 저 지금 외국 음식 먹은 것 같지가 않아요. 되게 맛있어요. 오우. 야. 사람이 되고 싶으시면 드세요. 아. 이거 확실하게 향이 좀 있네요. 돼지 향이 좀. 아, 이 고추 좀 늦게 오네. 매워서. 아, 이 소스. 괜찮아요. 따로 갖고 가고 싶어요. 허가, 이 물병 빈 거 좀 달라. 아. 태국 마늘? 야, 그러게요. 태국 마늘? 예전에는 은근히 파를 많이 줬거든요. 그래서 파를 이렇게 줄래요. 어떻게 먹어야 했더니 그냥 먹는 거래요. 썰어가지고. 얘는 가격이 얼마라고요? 2,000원. 가격 2,000원. 우리 한 끼 이렇게 음식 4개 시켜 먹는데 만 원이 안 나왔어요. 네, 그러니까. 네 접시 시켜서 먹는데 만 원이 안 나왔습니다. 아. 에 비해서 밥 비율이랑 반찬 비율을 보면 또 꽤 좋아. 저희는 식사가 다 끝났는데 여기 테이블이 만석돼가지고 다 먹었으니까 저희는 여기 좀 이제 좀 비워줘야 될 것 같아요. 자, 빠르게 방송 종료하고 저희 사라지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사랑하는 사장님, 사모님, 진짜 오늘 너무 맛있게 잘 먹어봤습니다. 자, 길거리 태국 길거리 음식. 와, 우려했던 것과 달리 정말 저는 너무 입에 잘 맞게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오시면 이거 꼭 한번 드셔보시고 가시길 제가 정말 강력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바이바이. 관광지 쓰레기 저는 이렇게 직접 다 담아왔습니다. 여러분들 길거리 안 버리고 아무데서나 쓰레기 버리지 말고 딱 챙겨와서 지정된 장소에 버리는 우리 그런 또 모범적인 한국인들이 됩시다, 여러분들.